모스의 스플릿 모델이 스노우 보드에는 마타기 남성 모델, 여성 모델 그리고 스노우 스틱에는 U6라는 모델이 있습니다. 스플릿이면서 대사면을 빠르게 내려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탄탄한 모델들이죠. 타보셨나요? 아, U6는 타봤습니다. 서양 스플릿 보드는 진짜 빅 마운틴용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탈 때 엄청나게 딱딱하고 힘들어요, 컨트롤이.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탈 때는 일반 스노우보드랑 상당히 유사하게 라이딩하기 굉장히 부드러운 스플릿 보드이기 때문에 사실 동양 사람들한테는 꽤 괜찮은 보드가 아닌가. 히말라야 알래스카 갈 거 아니니까. 일본에 원정 와가지고 타기에는 완전히 적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슬로프에서도 타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모스코리아에 데모보드들이 있으니까 시승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